군대, 19세 이상 성인 남자라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꽃다운 20대 청춘을 군대에서 보낸 만큼 인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에 따른 징계, 사고 등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진 의문입니다. 어쩌면 침묵과 동조의 문화에 익숙해져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젠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군인권조사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은 여러분들이 병역 의무를 이해하는 동안 받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부대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파악될 경우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군인권조사과는 진정이 접수되면 바로 부대로 방문하여 진정인과 보호자, 관계자의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군에 직접 해결 방법을 권고하여 이후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군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등으로 높은 권리 구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용률은 95% 이상입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구제, 가해자 책임은 물론 인권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조사과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입니다. 따라서 어떤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1331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진정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우편 접수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면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군인권 조사과. 여러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안보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됩니다.